새누리당 후보에 맞설 대항마로 분류되어온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서문시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 12개 건설사가 공구별로 나눠먹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새로운 주지스님이 지명됐지만 기존 주지스님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전국 유일의 패션 주얼리 특구인 대구 귀금속 거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대구시장 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일색이던 시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 귀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면 여당의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쌓였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밤마다 가슴앓이를 하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절감할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상생의 정치로 대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대박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야당 시장의 당선이야말로 대박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지어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하는 등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의 이원준 대구시당 위원장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며 대구시장 선거전에 가세했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정의당이 대구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습니다. 골목까지 행복한 대구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공식 선거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새누리당 일색이던 대구시장 선거전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이 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후보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이모저모 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국민선거인단 모집과 후보자 비용 부담 비율 등을 감안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대구 유권자의 0.5%인 만 명으로 하고 경선은 다음 달 20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공천신청자 전원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해서 오늘 기초위원 면접을 한 데 이어 모레 광역의원, 오는 27일 기초단체장 신청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앞두고 예비 경선 통과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고 곧 발표될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3배수라니 4배수라니 5배수라는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결정되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보낸 근거가 없습니다. 윤 의원은 중앙당이 대구의 여성 공천 지역을 한 곳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경북도지사 후보의 대리인들이 모여 경선 선거운동을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 경북도 내 23개 시군별 투표는 다음 달 12일,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음 달 13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연설에는 다음 달 7일에서 10일 사이에 3차례 갖고 TV토론회는 2차례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과 경선 일정, 여론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시장 도의원에 이어 어제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농촌에도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어깨띠를 두른 예비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소재지의 큰 건물에는 출마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사무원 선임, 명함 돌리기, 홍보물 발송,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선관위의 단속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군 지역에서도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행위,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예방 감시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와 의원 등 모두 369명을 선출하는 경북 지역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지금까지 536명.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14일입니다. 새누리당 경북 도당은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나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공천자를 확정할 예정인데 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시장 군수 후보로 현역 단체장이 나홀로 신청한 곳이 6군데나 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담합 결과라며 새누리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시설 기공식과 준공식, 면민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도지사에게 박수를 쳐주자라고 하는 등 도지사의 업적 홍보 및 지지를 유도한 김영석 영천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면 경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업적 홍보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건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를 나눠먹기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지난 2008년 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 모여 공사 구간별로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네 곳은 공구 분할 합의를 했고 대림산업과 SK건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고에서 다른 네 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부러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고 대가로 대형 공사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8개 공구 가운데 두 곳을 빼고는 미리 낙찰 예정사가 정해졌고 공사 예상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공구별로 93%에서 98%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은 앞서 발주한 인천지하철 공사에서도 담합에 참여했다 적발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철도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구 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팔공산 동화사 주지 임명을 놓고 불교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효광 스님이 새로운 주지로 지명됐지만 현 주지 측이 음모설을 제기하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성문현 동화사 주지 측은 차기 주지 지명 과정에서 음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전부터 자신을 음해하는 괴소문이 떠돌고 최근 주지 지명권을 가진 종정 진재 스님을 복면 괴한이 해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온 것은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공권력을 끌어들여 임해를 강행한 것은 그 장본인이 종정 예경실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러 조계종 종정이자 팔공총림 방장인 진재 스님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차기 주지로 급하게 지명한 것도 기존의 관례와 총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사전에 문의 한마디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총림의 기본 정신과는 배치되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재 스님의 한 측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산중 원로와 중진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곧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주지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양측의 갈등은 조계종 내 뿌리 깊은 계파 싸움의 연장이란 점에서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어 불교계 전체의 진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국 농업량의 17%를 차지하고 전국 생산량 1위 품목이 14개나 되는 경상북도가 각종 FTA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지원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범정부적 기구로 격상하고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FTA에 따른 피해 보전 현실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농어촌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대구의 경쟁력 있는 골목길을 조명하는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국 유일의 패션 주얼리 특구인 대구 귀금속 거리를 권윤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즘엔 남성들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귀금속을 많이 착용하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반짝반짝 보석이나 귀금속은 여심을 더욱 사로잡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대구 귀금속 거리에서도 보석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귀금속 거리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3월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예비 부부. 예물을 고르고 있는 눈길에 행복감이 가득 묻어납니다. 선택의 폭이 일단 넓고 한 곳에서 다양한 그런 디자인들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예물 손님이 많은 2월부터 5월까지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곳에는 몇몇 시계 판매점과 수리점만이 모여 있었는데요. 70년대 중반부터 귀금속 판매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 80년대부터 귀금속 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교동시장 주위에서 시계가 상권위를 형성하면서 80년대 들어서 24K 제품, 18K 제품, 주얼리 제품이 형성되면서 80년대와 90년대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역과 가까워 귀금속 제품들이 열차편으로 전국 각지로 운송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세공인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대구의 제조업체들이 서울로 전국적으로 이제 제품도 잘 만드는 분들로 유명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금속 붐은 대한민국 명장 13명 가운데 3명이 이곳에서 배출돼 세공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현재 250여 곳의 귀금속 판매점이 즐비해 규모면으로는 서울 종로 다음입니다. 50군데가 넘는 제조업체도 함께 모여 있어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전국 유일하게 패션 주얼리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몇 해 전 귀금속 제조공장과 기술개발연구실 등을 갖춘 주얼리 전문 타운이 들어서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금속 감정과 생산, 판매가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유일의 거리, 대구 귀금속 거리. 옛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변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고령군청에서 민생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인 귀농귀촌운동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경북형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경북문화융성위원회 발대식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립극단예술감독 등을 지낸 원로연극인 손진책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와 학계, 문화예술인, 출향인사 등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인 5월 14일까지 제2단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수사 전담반을 대구는 90여 명에서 130여 명, 경북은 17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기부, 후보자 매수 등 돈 선거, 허위 사실 공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 선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와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오늘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대는 2012년 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교육부 설립 인가를 거쳐 자본금 1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산학협력단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 기술혁신형 기업 5곳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제9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지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대구대와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4분위 회의가 열려 교육부가 추천한 대구대 임시이사 7명에 대한 선임 안건이 상정됐지만 심의는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안건은 다음 달 4분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구대와 영광학원 측은 시간이 촉박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경부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북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4개 기관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여성폭력 피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심기관으로 육성해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춘 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동변동의 한 야산에서 밭에서 쓰레기를 태운 것 때문으로 보이는 불이 나 임야 0.1헥타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에는 예천군 풍양면 풍신리 사유림에서 논두렁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일어나 1.8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네, 3월 24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